밥상도 첩첩하고 주산도 첩첩한지 오늘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렸던가. 그리 쉽게 가렸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구나. 왔다 가면 그저라가니 모든 터에다 백세 이름을 두고 가며 동무에게 청을 주고 가서 가시는 입을 다짓고 가였지만 시상에 이날 동무들은 백년을 통곡한두 알통을 주르르 아들이가 알려 천하를 희대이고 고다진 듯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천생에 무슨 함으로 이 세상에 날게 되어도 각도가 꿀팡방곡곡 다니던 일은 곽소에 들어도 나는 무근이겠네. 원정에 그뿐이었던가. 13세기 황천객을 대하는가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어디를 가고서 부르는가 포고지고 포고지고 이 무글고를 보고 지고